외국 사람을 태동하신 아주 그 큰 어른이셨습니다. 아들로서 육군사관학교 31기로 졸업을 해서 현재 이사장직을 현재 9년째 맡고 있는 아주 고마우신 분입니다. 네, 아닙니까?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까지 왕림하여 주셔서 자리를 빌려주시고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협회는 2016년 10월에 발족해서 벌써 만 8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드디어 인공지능이 모든 기능의 핵심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방에 관련하여서도 국방부는 지난 4월 1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 AI 센터 창설식을 열었고 국방 장관께서는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초석이라는 인공지능 기반 핵심 첨단 전략을 확보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압도적인 국방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과기정통부 장관께서는 국방과학기술이 민간기술 산업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는 한편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선진 강군을 건설해 한반도와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현 저희 나라의 시점은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역 감소 위기에 처한 군이 AI 기술을 이용해 근무 환경을 개선과 함께 전투력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인공지능의 융합을 어떻게 활용하고 구현하느냐가 전쟁 승패의 핵심이 되는 시대이자 시대적 요구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전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을 역임한 박내호 장군께서 본 협회의 회장직을 맡아 민간기술 산업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는 한편 미래전장에 대비한 국방에 많은 도움이 되는 협회가 되는데 충분한 역할을 발휘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더운 날씨에도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